자, 이두팀의경기. 자, 드디어 이두 팀이 결승전에서 맞붙게 돼. 역시나 인터뷰를 조금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선수들이 조금 늦게 도착하는 관계로 아쉽게 생략됐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양 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숭실대학교 한승혁 골키퍼, 권민호, 박종현, 김동현, 이현규, 김훈민, 김유찬, 이도겸, 최치웅, 동창혁, 박상명 선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선문대학교 최영찬 골키퍼, 한준서, 김창수, 정원택, 홍석현, 허동호, 이민희, 박지원 있는 감독들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대한 경기 끝까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심의 힘찬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파란색 유니폼 숭실대학교, 오른쪽에 라임색 유니폼의 선문대학교가 위치합니다. 유튜브로 조금 네. 나뉜 것 같아요. 그렇죠. 네이버에선 숭실대 네. 팬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유튜브에는 선문대 팬분들이 좀 많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순간적으로 두 명의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미끄러지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볼을 가져왔습니다. 접어놓고 오른발! 골! 김신진! 네. 첫 골을 기록합니다. 김신진 선수가 이제 바깥 박스 바깥쪽에서 볼을 받았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숭실대 선수들이 미끄러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김신진 선수의 압박에 좀 볼을 잃어버리는 숭실대 선수들의 집중력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김신진 선수가 박스 바깥에서 오른발로 감아차는 슈팅, 골대 골문 구석을 가르는 슈팅이 너무나도 깔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신진 선수의 오른발 그 골의 궤적은 정말 대단했는데요.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 자, 지금 이 슈팅은 한승혁 골키퍼도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그런 궤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여기서 지금 이도겸 선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비를 해줬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파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네, 위험지역이었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인 모습이 나왔던 게 이제 김신진 선수에게 볼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앞쪽에 방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오른발로 감아차는 슈팅. 한승엽 선수가 막아낼 수가 없는 궤적이었죠. 정말 완벽하게 무회전에 걸렸던 김신진의 오른발. 선문대가 이른 시간에 한 점 차로 리드합니다. 자, 선문대로서는 굉장히 산뜻한 출발이죠. 자, 속도를 올립니다. 오른쪽으로 잘 바라봤어요. 그리고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이현규 뒤쪽 컵에 오른발 크로스 헤딩 맞고 높게 떴습니다. 마지막 공중볼 처리 최영찬. 네, 최치웅 선수가 일단은 머리에 맞 그대로 오른발 헤딩! 오호! 또 한 번 김신진의 머리.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코너킥을 짧게 처리했고 뒤쪽으로 내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앞쪽으로 들어가는 볼이었거든요. 네, 여기서 김신진의 머리에 맞았는데 네. 골문을 살짝 벗어났네요. 아, 김신진 선수가 다시 한번 볼을 가져왔던 숭실대. 자, 이도겸이 왼쪽으로 빼줬고 또 한 번의 얼리 크로스 왼발 있어요. 아하. 자, 우선 수비가 확실하게 처리는 하지 못했지만 최치웅 선수 역시나 슈팅으로는 빼줬습니다. 권민호 가벼운 로빙 패스. 이현규 그대로 이현규 펀치 그대로 쳐냈습니다. 최영찬 골키퍼. 이번에는 이현규 선수가 볼을 첫 터치가 워낙에 좋았고요. 네. 그 이후에 앞쪽에 공간이 넓게 형성이 되니까 그냥 그대로 슈팅을 가져갔거든요. 그런 부분들 일단 선제 득점을 만들어낸 상황에서 그런 이제 장점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선문대죠. 아, 지금 있어요. 자바로코 슈팅! 아하. 자, 마지막에 높게 떴습니다. 박상명의 오른발. 초만에요 라고 댓글이 올라왔는데 그만큼이나 오늘 앞서 김신진 선수의 정말 엄청난 득점이 있었고 현재까지는 안정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운드! 들어갔어요! 골! 동점골이 나옵니다. 스코어는 1-1입니다. 그렇죠. 이번엔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왔고 네. 동창혁 선수의 머리에 살짝 맞았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정확하게 임팩트가 되지 않으면서 흘렀던 볼. 최치웅 선수가 좋은 포지션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몸에 맞고 들어가는 득점이 동점골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금은 선수들 역시나 약간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볼이 진행되는 방향 자체가 자 저도 순간 헷갈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네, 뭐지? 라는 네. 생각이 들었었는데 최치웅 선수의 몸에 맞고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최영찬 골키퍼 역시나 약간의 역방향에 걸리면서 순간적으로 반응을 하지 못했고 결국 전반전에 숭실대학교가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번에도 권민호 선수의 왼쪽에서의 날카로운 얼리크로스가 있었고 네. 이 장면들이 또 득점으로 연결되면서 네, 얼싸안고 있는 숭실대학교 코칭 스텝이고요. 네, 이렇게 일단은 전반전에 어려운 경기 운영이었지만
일단은 득점을 만들어냈다라는 부분은 숭실대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좋은 그런 장면이라고. 자, 이번에 왼쪽으로 전환. 자, 이렇게 경기 전반전이 끝날 수도 있는데요. 전진 패스 네. 시도했지만 결국 주심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숭실대학교와 선문대학교의 태백산기 제57회 축의 대학축구연맹전 결승 전반전. 자, 스코어 1-1. 현재 동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승우 주심이 이제 시간을 체크하고 있고요. 양팀의 남아있는 시간 45분 경기.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선문대학교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선문대학교, 화면 오른쪽에 숭실대학교가 자리합니다. 제스처를 보여줬습니다. 아, 실수예요. 아, 네. 자, 그리고 선문대에게 기회가 또 한번 찾아왔습니다. 밀어줬고 박스 안에서 슛! 마지막 슬라이딩! 몸을 날려 막아냅니다. 네, 이런 횡패스를 이번에는 숭실대학교가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네. 많은 선수들이 올라왔는데요. 자, 박스 근처에서 오른발 슛! 네. 막아냅니다. 최영찬 골키퍼 동창혁의 슈팅을 자, 왼쪽으로 볼을 빼줬습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어허! 아,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골킥. 네, 이번에도 권민호가 왼쪽 측면을 또 돌파를 해주면서 숫자 싸움에서 이겼고요. 그리고 날카로운 크로스 우병철의 헤더는 골문을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아, 너무 터치가 큰 길면서 한준서가 가져왔습니다. 한준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어허! 마지막 헤딩이 크로스바 위로 넘어갑니다. 아, 이번에는 숭실대 김은민 선수가 너무나도 큰 실수를 저지르면서 네. 위기 상황을 맞이했고요. 그리고 크로스 그리고 헤더가 머리에 맞추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 이한성 선수의 헤더는 골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프리헤더였기 때문에 골키퍼도 그리고 오른쪽 아직 있어요. 곧바로 패스 연결됐고요. 반대편 골키퍼 다시 한번 세컨볼 혼자 사광. 자, 반 그리고 자 우병철이 오른쪽으로 돌렸습니다. 박스 안에서 우병철 이번에도 역시나 인형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박상명. 네, 이렇게 된다면 한 번의 결정. 자, 크로스 슛! 어허! 마지막에 넘어갑니다. 아, 이번에는 박상명 선수의 크로스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고 잘라 들어가던 최충 선수의 발이 정확하게 맞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어서 들어가던 동창혁 선수가 또 마지막까지 슈팅을 시도를 해봤는데 이 슈팅이 골문을 살짝 벗어나네요. 그렇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여기서 통과했고 마지막 동창혁의 그렇죠. 오른발. 하지만 크로스바를 커버가 좋았습니다. 깔끔한 가슴 트래핑. 그대로 왼발! 순간적으로 벼락 같은 슈팅을 보여줬던 동창혁. 네, 동창혁 선수 오른쪽으로 빼줬습니다. 동창혁 살짝 밀어줬습니다. 살짝 길게 올라갔어요. 헤딩! 골포스트! 이 헤더가 골대를 맞고 나옵니다. 아, 확실히 지금 최치웅 선수를 활용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아, 이번에 김은민 선수의 오버래핑이 굉장히 좋았고 동창혁이 내주는 장면. 아, 골대가 아니라 최영찬 선수의 선방이었네요. 네. 여기서 짧게 올라갔고요. 바로 앞에서 끊어 잘라 들어가는 최치웅 선수의 헤더가 있었는데. 자, 김신진 오른발 능력 있어요. 펀치! 또 한번 막아냅니다. 이번에도 김 안쪽으로 잘라 들어가면서 뒤쪽 내줬고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김진영 낮게 반대편! 골! 김신진! 다시 한번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추가 시간에 이렇게 날카로운 크로스를 시도했던 김진영 선수였고 반대편에 있었던 김신진이 다시 한번 마무리해내면서 아, 2-1 앞서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교체로 투입된 김진영 계속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결국 김진영은 도움을 만들어냈고 김신진은 오늘 경기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그렇죠. 김진영 선수가 계속해서 오른쪽 측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숭실대 입장에서는 김진영 선수를 좀 제어할 방법을 좀 찾았어야 했는데 네. 아, 이번에 결국은 놓치게 되면서 김신진 선수에게 연결되는 멋진 땅볼 크로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아, 정말 극장골이 나왔는데요. 우선 자, 김신진의 득점이 나왔고 자, 경기를 계속해서 우선 남아있는 시간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일단은 추가 시간에 자, 시간이 정말 없는 숭실대학교 곧바로 오른발로 높게 띄웠습니다. 헤딩 뒤쪽으로 골키퍼 네. 최영찬. 자, 이렇게 종료 휘슬과 함께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태백산기 제57회 축의 대학축구연맹전 결승, 숭실대학교와 선문대학교의 경기, 최종 스코어 2대1, 선문대학교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